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유튜브 쯔양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쯔양 사주풀이. 쯔양 일반인인데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요. 사주풀이를 하는 이유는 아는 동생이 쯔양 사주 궁금하다고 해서 오늘 실검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쯔양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되게 뭐랄까요, 약간 왜소한 등치에 어쩜 그렇게 잘 먹는지 그래서 사주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정축년 소띠해에 태어났고요. 갑진월이라고 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로 태어났네요. 진월의 정화, 그러면 일단 이 무토가 사령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갑목이 필요합니다. 원국에서 갑목을 받죠? 이러면,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강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갈고 닦고 노력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경금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상품화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정유하고 있죠. 유 중에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내놓는 것을 뜻하거든요. 운의 흐름은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흘렸죠. 운이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겁재운으로 흘렀다라는 것은,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다른 그런 그 비교하는,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나는 특별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행동, 행위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요. 운이 격생하면서 억부로 들어왔거든요. 격생하면서 억부로 들어왔다. 격생은 활동 범위를 넓힌다 그랬죠. 그리고 억부는 그 세상과 타협하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격생이 먼저예요. 그러면 독한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정축 백호 그랬죠. 그리고 갑진 백호 이랬어요. 월 1에서 백호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욱하는 그런 기질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령이 상관이에요. 상관은 관심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외롭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 학창 시절에 뭔가 이렇게 구설이 좀 있거든요. 학창 시절과 관련돼서. 근데 상관 월령에서 겁재를 만난 것은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행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월상에 정인하고 서 있기 때문에 정인은 바른 삶, 품위 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같이 있어서, 정인이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잘못된 걸 알고 고쳐가죠. 그러니 이 사주가 월, 연월에서 백호가 있어서 욱하는 것도 있고 뭔가 강한 기질도 있어서 그냥 편히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 기운이 발산되어서 뭔가 이렇게 구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월상 정인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선비 마인드, 이거 대쪽 마인드라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가 고쳐나가겠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호기심이 겁재를 만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근데 저 정인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스스로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운이 격을 계속 생하기 때문에 활동 영역은 계속 커질 겁니다. 언제까지? 28세 정도까지만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그러면 유튜브 생활 계속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먹는 걸로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요? 1. 소화가 잘 되어야 하죠. 저는 무식상이라서 뭘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딱 정량. 뭐 TV에서 맛있는 거막 하잖아요. 그러면 밥 먹기 전에는 먹고 싶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볼까? 근데 안 가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그런 먹는 것을 보면 저게 맛있나? 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팔자는 지지에 이렇게 식신상관이 왕해요. 식신상관은 뭐냐면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 기능 이런 것이 잘 되는데 백호로 써 있죠. 이것은 급격하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해요. 되게 죄송스러운 말인데요. 저게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30세 이전에 정축갑진 이 백호가 발동 가능해요. 좀 무서운 말인가요? 백호가 발동하는데, 진은 대장을 얘기를 하고요. 축은 소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장이나 소장계통 쪽, 이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0세 되기 전인데요. 저것이 발동할 때가 언젠가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유 있죠? 유가 있으면, 올해가 해년이잖아요. 그러면, 유, 술, 해, 이렇게 해서, 술토가 허자로 불려와요. 이래서 술토가 갑진 백호를 톡 치거든요. 그러면 올해 수술수 조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원령에 백호를 건드렸으니 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구설, 시비, 발동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올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해수가 진토를 봤는데 이것은 귀문 원진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원령에 이렇게 귀문 원진 이렇게 붙으면 대체적으로 그 활동 공간 또는 자기 영역에서 일이 꼬입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꼬인다라는 개념이 뭔가 이렇게 해수는 관이고 상관은 진토는 상관이거든요. 이러면 상관과 관이 합했으니까 구설 시비 그러는데요. 원령에서 기문 원진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적당히 툭 던져놓고 방치하면 알아서 해결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일이 발생하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방치해라 그래요. 잘하려고 하면 더 꼬이는 것이 올해 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좀 조심해야 될게 기토가 갑목을 보면 상향지기 그래. 자기 자리를 확립하는데요. 내년에 경금이 와요. 경금이 오면 인성이 재극인 되었어요. 이게 이제 그 오행상으로는 정화, 갑목, 경금 이러면 자신만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 내놓고 상품화합니다 그러는데요. 용신론으로 보면 자수가 연월에서 합을 했고요. 경금이 재극인 했으니까 국가나 기업 단체 등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재극인은 잘못된 문서를 잡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계약 주의하세요. 그래요. 집을 사거나 또는 가끔 결혼 문서 잡는데 문제 있는 거 잡아요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내년에 결혼 같은 거 생각도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 계약할 일이 있을 때꼭 변호사, 전문가 끼고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극인이 됐다라는 것은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하는 겁니다. 억부를 위반했으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내년 운이고요. 올해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해결됐을 것 같아요. 해수가 유금을 보고 이 갑진 백호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쉬는 김에 대장 검사 해보세요. 쉬는 김에. 왜냐면 되게 걱정됐거든요. 여기 보면 정말 체구가 되게 저처럼 좀 작아요. 제가 좀 체구가 좀 작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저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저 원령의 백호를 건드린 나이가 23세거든요. 그럼 저 원령의 갑진 백호 기질 작동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쉬는 김에. 그래서 올해 좀 그렇게 잘 해결이 되면 쭉꼭 괜찮게 운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 쭉 세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고요. 지금 발생한 일은 적당히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조용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거고요. 올해 이제 대장계통 쪽에 검사는 양력으로 10월 정도 되면 저게 이제 약간 수술수 이런 걸로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격은 상관월령의 정인이라는 것은 행동은 좀 깨게 행동하지만 정인은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거고요. 정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 비견이 있다는 것은 이런 말 조금 위험한데요. 약간 페미 기질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왜? 정화는 동등 아니 비견이 천간에 있다는 것은 동등한 대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권 이런 것에 관심도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정축 갑진 이랬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목은 월상에 있으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해수 쭉 가서 저길 건드렸으니까 내가 수술수 아니면 부모님 건강도 한번 신경 써야 할 때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튼 아까 쉬시는 김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쉬시는 김에 부모님하고 본인 건강검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운은 이게 억부가 끝나고 계속 격운으로 가요. 이것도 격운이거든요. 37세까지 이 운도. 그러면 이분이 모르겠어요.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격운으로 가는 건지 억부로 가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격운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외적인 활동이 커지는 뭐 100만, 200만 유튜브 가능할 수 있는 운으로 가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가정적인 편안함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장담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태어난 시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태어난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저 월상의 갑목을 용신으로 만약에 친다면 운이 억부로 안 가요. 그러면 계속
일하시란 얘기고요. 계속 활동적으로 사시란 얘기고, 남편 의지하지 말란 얘기기도 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애정운 이렇게 해서 봅시다. 애정운. 난습하죠. 난습하다라는 것은, 남자가 잘 붙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비겁운이라는 것은 그냥 남자 사람 친구가 많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월에서 백호를 뒀다라는 것은 남자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애정적인 성향, 인성용신 그랬으니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적당히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다시 강조를 해드릴게요. 올해 쉬는 김에 부모님과 본인 건강검진 해보시는데요. 이게 본인은 대장내시경 하기에는 좀 빠른가?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좀 건강검진 좀꼭 올해는 강하게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설은 그냥 내버려두면 좀잘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걸로 찌양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저동치에 그렇게. 네, 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